첫 번째로 란셋 흡충이라고. 흡충. 이 기생충은 개미를 감염시키거든. 개미가 일을 하고 밤에 다 잠을 자잖아. 그러면 다들 잠드는데 기생충에 감염된 개미는 갑자기 좀비에 감염된 것처럼 깨어나서 굴 밖을 걸어나가. 그리고 가장 신선한 풀잎을 찾아. 그래서 그 끝에 매달려서 탁 자기의 턱을 이용해서 꽉 물고 있거든. 해가 뜰 때까지. 이거 왜 물고 있을까? 왜? 해가 뜰 때까지, 독이 들 때까지. 이 기생충의 최종 숙주가 소나 양이거든. 소나 양은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신선한 풀을 뜯어먹는 습성이 있어. 이슬이 묻은 풀을 먹으니까. 맞아. 그래서 이렇게 가장 높은 신선한 풀 위에 개미가 물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잡혀먹히겠지. 그러면은 아싸 이러면서 란셋 흡충은 최종 숙주에 소나 양에 들어가서 엄청난 번식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안 먹는다 그러면은 뇌를 다시 풀어버려. 조종하는 거. 어머. 그럼 해가 뜨면 개미는 갑자기 뭐지? 하고 내가 여기 왜 있지 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일을 하고 밤이 되면 또 조종당해서 결국에는 잡혀먹힐 때까지 이렇게 조종을 하기도 하고. 가장 신선한 이파리에 매달려 있으면 그게 결국 소나 양이 먹을 거니까. 그러면 이게 목적이 달성되는 거잖아. 진짜 무섭다. 지금 나오는 이 영상은 개미들이 빨갛게 만들어. 저게 엉덩이가 아니야? 엉덩이도 빨갛게 만들지. 엉덩이가 빨갛게. 이게 뭐냐면 여기 남미 열대우림에 이 빨갛고 너무 맛있는 열매가 있어. 레드베리라고. 근데 새는 레드베리를 너무 좋아하거든? 그러면 새는 와 개미 엉덩이가 레드베리인지 진짜 레드베리인지 몰라서 개미를 많이 잡아먹는다. 그래서 최종 숙주인 새 쉽게 잡혀먹히고 아까 영상 자세히 다시 보면은 얘가 정말 영리한 게 개미 엉덩이를 일부러 들게 만들어. 그니까! 계속 이렇게 치켜들고 있어. 새한테 더 눈에 잘 띄게 하는 갑자기 빨간데 눈에 띄는데 더 이걸 치켜들고 있으니까 더 새한테 잘 보이겠다. 이런 좀비화시키는 더 큰 동물을 전화하는 경우도 많아. 뭐 쥐 같은 경우는 이 톡소플라즈마라는 기생충은 쥐 뇌를 감염시켜가지고 고양이랑 싸우게 만들어 계속. 그러면은 쥐 입장에서 체급창하니까 잡혀먹힐 수밖에 없거든. 왜냐하면 기생충이 시킨 거구나 저걸. 시킨 거야. 오히려 고양이의 오줌 냄새를 맡으면 성적 욕구를 느낀대. 그리고 공격성이 증가된대. 근데 기생충이 시킨 거였구나. 시킨 거였지. 그래서 최종 숙주가 톡소플라즈마 기생충은 고양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잡혀먹기면 자기 입장에서는 아싸인 거지. 되게 똑똑하네 근데. 똑똑하다.